선행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라는 건 품사가 선행사인 명사꾸며 주는 이 명사꾸며 주는 형사죠. 근데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나 위치나 아니 후나 후자나 훔이 오는데 주격 관계대명사가 오면 자꾸 왜 이러죠? 주격 관계대명사가 오면 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뒤에 있는 주어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옵니까? 동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명사가 나옵니다. 원래 명사 앞에 소유격이 있는 걸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대신하기 때문에 명사 앞에 또 소유격이 안 보이고 바로 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 문장은 무슨 문장이죠? 완전한 문장이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여기 주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불완전해 보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의 목적어가 있죠?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는데 이 목적어를 대신하기 때문에 목적어 없고요.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치사의 목적어를 대신하기 때문에 뒤에 뭐가 안 보여? 목적어가 안 보이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불완전해 보입니다. 즉 소유격만 완전해 보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소유격만 완전해 보입니다. 다시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불완전해 보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명사 앞에 있던 소유격을 대신하기 때문에 소유격을 가져가도 뒤 문장은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없어. 그래서 완전해 보이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원래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타동사의 목적어라 전치사의 목적으로 가져가서 목적어가 안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보인다? 불완전해 보인다. 이해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시작해야죠. 모든 팀은 리더가 필요해. 근데 그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 이 관계대명사 자체가 명사 꾸며주는 형사고요. 지금 동기부여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주격입니다. 얘 이름이 뭐라고요? 대명사죠. 관계 대명사. 이 리더가 남자면 뭐로 받냐면 he로 받는 거고 여자면 she로 받는 겁니다. 이 역할을 대신하는 거라고. 대신 얘가 and 주어 역할을 동참하는 거죠. 무슨 역할? and 주어 역할을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 정크푸드. 불량식품을 규칙적으로 먹는 아이들은 건강한 음식에 대해 배고파하지 않는다. 즉, 먹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키즈가 이제 복수니까 이거는 원래 and 대의 역할입니다. 무슨 역할? and 대의 역할이고, 이거는 뭐, and, 뭐, he나 she의 역할인 거죠. 위에 거는. 최고의 배우, 그 영화의 최고의 배우는 악당이 악당. 그 악당은 누구야? 그 목표가, 그 악당의 목표죠? 그 악당의 목표가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을 파괴하는 거야. 이게 남자면, 그리고 his aim인 거죠? 그의 목표. 이 소유격을 줄여서, 접속사와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줄여서 후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죠. 이해가 갔습니까? 이 후즈의 역할이 뭐라고?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이면서 앞에 있는 빌런을 대신 받는 대명사인 겁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관계대명사를 만드는 건 쉬워요. 만들어 놓은 게 원래는 뭐였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미래는 속해 있다. belong to, 뭐뭐에 속하다. 그 사람에게 속해. 즉, 뭐를 믿어? believe in이 믿다죠? 그들의 꿈에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래는 그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 해서 이게 동사니까 주격 관계의 대명사입니다. 이 파란 거와 빨간 거의 차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피린은 그약 중에 하나야. 어떤 약이죠? 의사의 처방전을 그 사용을 위해 요구하지 않는 약. 의사의 처방을 요구하지 않는 약. 그 약의 사용을 위해. 이 대어는 앞에 있는 drugs, 얘를 대신 받기 때문에 복수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매일, 이건 부사죠. 필요가 없습니다.
해라. 그것이 뭐야? 너를 더 가까이 가져다 주는 것. 더 좋은 미래에 더 가까이 가져다 주는 것. 그래서 이 close는 가까운이라는 형사입니다. 가까운이란 뭐야? 형사에다가 비교급 만들었기 때문에 형사니까 목적 보를 쓰인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것을 해라. 그것이라 하면 당신을 더 가까이, 더 나은 미래에 더 가까이 가져다 줄 것을 해라. 이런 얘기죠. 리포트를 작성할 때 당신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문장을. 그 문장이 뭐죠? 의미가 뭡니까? 불분명한 거, 분명하지 않은 거. 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면 무슨 격? 소유격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격? 그리고 얘 이름은 대명사야. 관계 뭐라고요? 대명사.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뭐라고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해석하라고. 원래 소유격을 해석 어떻게 해? 뭐뭐? 의지. 그러면 그 문장의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그 문장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봐봐. 661번. 661번 볼게요. 661번은 다시 보면 아스피린은 그약 중에 하나야.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뭐 한다고? 대신 받는다고 했지. 그러면 이 약과 이 위치는 같은 거라고요. 얘가 아스피린은 그약 중에 하나야. 근데 지금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지. 동사니까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주격이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고 해석하라고. 그러면 그 약은 이렇게 된다고. 은은이가 다시 아스피린은 그약 중에 하나야. 그 약은 요구하지 않는다. 의사의 처방전은. 이해갔습니까? 660번 볼게요.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 도지를 대신받는 겁니다. 근데 얘가 동사니까 무슨 격이야? 주격이지. 주격이니까 은는이 갑니다. 뭐라고? 은, 는, 이, 가. 그럼 여기다 집어넣게 해석해. 도지를. 도지가 사람들이지. 미래는 그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뭐가 되는 거라고? 그 사람들은 얘와 얘가 같은 거기 때문에 얘가 그 사람들은 꿈에 아름다움을 잃는다. 야, 멘토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야? 일과 삶이 존중되어지는 사람이야. 봐. 지금 주어하고 동사 완벽하죠? 빠진 거 있어 없어? 일과의 삶. 그 누군가의, 이게 소유격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뭐뭐 의지. 다시. 멘토는 그 누군가이다. 그 누군가의 소유격이니까 뭐뭐 의지. 그 누군가의 삶과 일이 존경받는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두 번째 거.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안내지. 근데 동사니까 앞에 있는 게 무슨 격이 돼야 돼? 주격이 돼야지. 그러면 써머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은느니가로 집어넣어야 돼. 뭐로 집어넣어야 돼? 은느니가. 멘토는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은 좋은 안내자이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갔습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를 관계대명사에다가 집어넣고 해석을 하는데, 집어넣을 때 주격이면 은느니가로 집어넣고, 응? 소유격이면 뭐뭐 의를 집어넣고, 목적격이면 을를 집어넣으라고. 이해가? 아, 그 소년이잖아. 그 소년이고 여기다 후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소년은이라고 해석하면 돼. 이 후를 뭐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 소년은 만약에 이게 후주가 오면 소유격이니까 그 소년의, 만약에 목적격이면 그 소녀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합니까? 봐봐. 얘가 그 주격은 그 소년 은이라고 했죠. 그 소녀는 likes 제인, 누굴 좋아해? 제인을 좋아한다. 그 소녀는, 그다음에 그 소년, 이 소유격은 그 뭐뭐 의지. 그 소년의 가방이 크다. 뭐하다? 크다. 그다음에 이 후문 목적격이니까 그 소녀를이지. 그 소녀를 나는 때렸다가 되는 거라고. 이해갔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소녀를 때렸다. 야, 그 식사가 풍부하다. 뭐가 풍부해? 바이타민, 비타민이 풍부하지. 완전한 문장이니까 무슨 격이야? 소유격. 소유격은 선행사를 해서 어떻게 그랬어? 뭐뭐 의뢰했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식사가 풍부하다, 비타민이. 근데 그 사람들이
Be likely to가 뭐야? 못 말할 것 같다는데 less니까 덜못 말할 것 같지? 덜이 develop은 병에 걸리다야? 덜 걸릴 것 같아. 몇몇 종류의 암이 띄어갔어요? 목적격 관계조사. 아? 좀 전에 했습니다. 얘를 집어넣을 때 을르를 집어넣어. 뭘로 집어넣어? 을르. 봐봐. 판단하지만 누군가를. 근데 그 누군가를 너는 완전히 알지 못해. 이해했습니까? 그 누군가를이 되는 거라고. 너는 알지 못한다. 그 누군가를. 이해했습니까? 나는 몇몇 친구가 있어. 근데 목적격은 후로 쓰기도 해. 뭐로 쓰기도 해? 후로 쓰기도 한다고. 봐봐. 근데 지금 그 목적격인 걸알수 있는 방법은 뒤에 타동사의 목적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면 나는 몇몇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을,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목적격이니까 그 친구들을 되는 거지. 그 친구들을 복수니까 데미라는 거야. 그 친구들을 난본 적이 있어 없어? 본 적이 없어, 오랫동안. 그리고 이 목적격을 후로 쓸수 있다고요. 그럼 다시 얘가 뭐야? 그 친구들을 나는 열망하다. 비 이것도가 뭐야? 열망하다야. 몹시 만나기를 열망한다. 얘가 그 친구들을 몹시 만나기를 열망한다. 목적어가 없죠? 모든 아이들은 안전한 장소가, 안전한 공간이 필요해. 봐봐.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 안전한 공간을 위치에다 집어넣으면 이니 뭐뭐 에서지 뭐뭐 안에고 그지? 이해합니까? 전치사 이니 무슨 뜻이야? 뭐뭐에서 뭐뭐 안에 그 안전한 공간 안에서 그들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안전한 장소에서 또는 그 안전한 장소 안에서 그 안전한 공간 안에서 그들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 이래 갔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이 인의 위치가 어디였던 겁니까? 문장에 맨 뒤에 있던 거죠. 그래서 전치사는 전치사에 뭐가 있어야 돼? 뭐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뒤에 있던 게 어디로 간 겁니까? 앞으로 간 겁니다. 뭐야 이거? 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강아지는 현재 분사죠. 명사 꾸며주니까. 스니프 아웃. 킁킁 냄새를 맡아. 물건을. 어떤 물건이야? bring in. 가져오다지. be support가 뭐야?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지. 근데 not이니까. 가져오기로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는 것.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친구는 사람이다. 지금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with가 있지. 그럼 관계대명사라는 건 선행사를 뭐 한다? 대신받는 대명사라고 했지. 그러면 이건 뭐야? 뭐뭐와 함께지. 그래, 안 그래? 친구가 어떤 친구는 어떤, 친구는 사람이다. 그 사람과 함께 나는 성실하다, 진지하다. 그 사람에게 나는 성실하다. 그 앞에서 나는 올라웃. 아이씨, 이거 하지 마. 미친 새끼. 시인들이 하는 걸 하지 마. 아, 삶에서 사람들을 가져라. 여기 선행사가 뭐야? 피플이지. 어떤 사람들이야? 네가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 봐봐. 주어하고 동사가 나왔지? 그냥 그래. 근데 자동사가 나왔어. 자동사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 전치사가 나오지? 투의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투의 목적격 관계명사야. 야, 너의 삶에서는 전면구고요. 목적격이니까 얘는 원래 훔입니다. 얘는 원래 뭐야? 훔을 후로 바꿀 수 있다겠지. 야, 너의 삶에서 사람들을 가져.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야? 네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뭐에 관해? 너의 일상의 struggle, 고뇌, 투쟁 이런 것에 관해. 이해했습니까? 톡투가 뭐뭐에게 말하던데 투에 목적어가 있어 없어? 전체의 목적 없지. 그래서 목적격인데
목적격을 주격 후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하고 크게 다른 점이 뭡니까? 완전한 문장,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그리고 뭐로 바꿀 수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죠.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신 또 how는 선행사와 같이 쓰여야 안 쓰여? 안 쓰이지. 선행사 더 way만 쓰던지 how만 쓰던지 둘 중에 하나 할수 있지. 대신 how를 대수로 바꿔도 되고 뭐로 바꿔도 돼? 다시 how나 way 둘 중에 하나만 쓰던지 how를 대수로 바꿔 쓰던지 how를 init로 바꿔 쓰던지. 675번입니다. 시기가 있다. 어떤 시기? 선행사가 시기니까 관계부사 when이 왔죠? 모든 사람이 혼자 있고 싶어하는 시기. 이해하셨습니까? 흔하지 않은 사건, 경우가 있다. 사건,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외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사건, 경우는 뭐냐? 그 곡물의 생산이 야기할 수 있는 알러지 반응을. 관계부사는 뒤 문장이 어떻다겠죠? 완전하다겠죠? 봐봐. 당뇨는 그 상태야, 그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야? 몸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설탕의 양을 피 속에서 혈당이라고 하죠. 피 속에 있는 당을 뭐라 그래? 혈당. 근데 뒤 문장이 완전하지. 원래는 where입니다. 원래는 뭐야? where. 컨디션일 때는 where를 쓰는데 관계부사를 간혹 that으로 바꿀 수 있다. 간혹 뭐로 바꿀 수 있다? that. 그 이후 선행사가 이후니까 관계부사 why가 왔죠. 사람들이 성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대디아입니다. 그것이 힘든 일로서 변장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부사 Y를 대수로 바꿀 수가 있다. 관계부사를 간혹 대수로 바꿀 수 있다. 그 이유들 중 하나, 어떤 이유? 다른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서로서로의 농담을.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문화적 차이다.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영향 끼쳐선 안 돼. 그 방식이 원래는 여기 더 웨이가 있어야 된다고. 선행사가 더 웨이일 때 하우가 오는데 더 웨이와 하우는 동시에 쓸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은 영향 끼쳐서는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루고 대우하는지를 영향 끼쳐서는 안 된다. How 대신에 뭐쓸수 있다고요? That로 바꿔 쓸수 있다고요? 얘는 같이 쓰면 안 되지만 젊은이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 이거는 관계대명사가 아닌데요? 맞네요. 사람이 젊은이들이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들 자신의 실수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볼게요. 터물은 유일한 현재구나. 현재는 유일한 순간이다. 순간이니까 시간이죠. 시간이라고 무조건 왜 오는 게 아니고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네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완전하죠. 네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순간이다. 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부사가 필요하고요. 교육은 강력한 무기이다. 네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사용하다의 목적 없어요. 목적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에서 위치가 와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유주도 있는 투부정사는 뭔가 하기 위해서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부사전용법의 목적입니다. 부사전용법이 뭐라고요? 목적, 뭔가 하기 위해서. 부사니까 수식어 am, is나 안하죠. 유주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상과 스포츠는 나타낸다. 많은 상황을. 상과 스포츠는 나타낸다. 많은 상황을. 그 상황은 뭐냐?
중대한 그리고 어려운 결정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 뒷 문장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중대한 그리고 어려운 결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거는 must 대신에 쓰인 거예요. must be made. 만들어져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죠. 완전하니까 관계부사 먹어봐야 돼. where가 situation을 꾸며주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잠깐 쉬세요. 관계대명사 특징은 크게 이제 두 가지죠. 목적격, 타동사의 목적격 관계명사, 전체의 목적격 관계명사. 그다음에 주격 관계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하죠. 보겠습니다. 경험은 이름이다. 모든 사람이 실수해 주는 이름이다. 이름이라는 명사 꾸며주니까 이제 형사절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준다. 기부의 목적 없습니다. 기부의 목적 없는데 기부는 애초에 사형식이죠.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꾼 겁니다. 모든 사람이 준다. 실수에게 냈는데 직접적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실수해 주는 이름이다. 경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실수해 주는 이름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원래 직접 목적 앞으로고 간접 목적 뒤로 가면 전치사 투나 포가 등장하죠. 우리는 생각했다. 그녀가 재산이라고. 뭐라고? 재산이라고. 어떤 재산? 어떠한 조직도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자산. 자산이죠, 자산. 여기 대시 생략됐는데 생략됐다는 게 무슨 격? 목적격. 목적격 관계는 뒤에 뭐가 없습니까? 목적 없죠. 전치사의 목적은 없는 겁니다. 전치사의 목적은. 우리는 생각한다. 그녀가 하나의 자산이라고. 어떤 자산? 조직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자산. 타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전치사도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죠. 다음이요. 우화, favor이 뭐예요? 우화의 그 moral, 도덕성은 원리나 원칙이나 교훈이다. 우화가 가리키는, 대신약됐죠? 생략됐다는 건 무슨 격? 목적격. 그것이 가리키는 타동사가 없죠. 이해했습니까? 당신이 만날 모든 사람들은 미세 목적 없습니다. 타동사의 목적격 관계명사죠. 그래서 여기 대시 없는 거죠. 당신이 만날 모든 사람은 압니다. 그것은 뭐야? 네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에서 여기 노가 생겼됐습니다. 뭐가 생겼됐어? 노. 지금 노의 목적 없는 거죠. 노의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형용사 대시 생략되는 겁니다. 노는 반복돼서 안쓴 겁니다. 뭐에서 안쓴 거야? 반복돼서. 선행사가 더 타임이면 뒤에 뭐가 와? 웬이 오죠? 더 플레이스면 뭐가 와? 웨어가 오죠? 리즌이면 뭐가 와? Y가 오죠? 반대로 웬 앞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 타임. 웨어 앞에는? Y 앞에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생략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본문은 시기야. 어떤 시기? 삶이 모든 것에서 살아있는 시기, 생명이 모든 것에서 살아있는 시기. 시기라는 뭐 꾸며줍니까? 시간 꾸며주니까 관계부사죠. 이해합니까? 근데 이때 관계부사는 명사 꾸며주는 무슨 절? 형용사절입니다. 무슨 절이야? 형용사절인데 더 타임은 너무나 뻔하죠. 선행사가 뭐해? 너무나 뻔하니까 생략할 수 있다고요.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거는 좀 전에는 타임이나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었는데 보호로 바뀝니다. 봄은 생명이 모든 것에 살아있는 시기이다. 뭐가? 언제가? 봄이 주어꾼이니까 보호죠. 그래서 부사절에서, 형사절에서 보호를 쓰인 명사절로 바뀝니다. 명사절 중에 의문사절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절로? 의문사절로. 이해했습니까? 그 순간, 네가 그만두고 싶어하는 순간은 바로 그 순간이다. 어떤 순간? 당신이 계속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 순간이다.
이번에는 반대예요. 선행사가 너무 뻔하니까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선행사가 너무 뭐하니까? 뻔하니까. 다시. 선행사가 너무 뻔하면 선행사를 생략할 수도 있고 반대로 뭘 생략할 수도 있어.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모음은 순간이니까 관계부사 뭐가 생략되어 있겠어? 왜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야. 집은 그 장소이다. 여기 더 플레이스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더 플레이스. 그 장소이다. 어떤 장소?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껴야 하는 장소. 원래 where는 이 place라는 명사꼼지는 형사절입니다. 무슨 절이야? 관계부사일 때는 형용사절. 근데 더 플레이스가 생략되면 명사절로 바뀐다고요. 집은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곳이다. 이렇게 보호로 바뀐다고요. 사람들이 이때 prefer A to B. B보다 A를 좋아하죠. 여기도 더 리전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더 리전. 이해가요? 사람들이 일요일보다 금요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금요일이 약속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금요일에 보통 약속하고 주말에 쉬겠죠. 즉, 주말에 앞선 약속. 너 신발 벗었냐? 아이씨, 뭐야. 신발은 벗지 마세요. 선행사가 떨어져 있을 때 귀신같이 찾아내야 됩니다. 선행사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당신 삶에서 친구가 필요해. 근데 그 친구가 누구죠? 너를 믿고 너를 응원할 친구. 선행사가 좀 멀리 있죠. 시간은 확실히 온다. 그 시기는 확실히 온다. 그 시기가 언제야? 내 말이 실현될 시기. 좀 멀리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음이요. 체육은 제공해야 한다. 활동을 어린 학생들에게. 근데 의미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즐겁다고 했거든요. 의미가 있고 즐거운 거는 학생들일까요? 지금 활동일까요? 지금 체육이냐 활동이냐 이건데 지금 동사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액티버티 아닐까 싶어. 체육은 제공해야 된다. 학생들에게 활동을. 근데 그 활동은 의미가 있고 즐거운 활동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가상현실은 환경이다.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이죠. 근데 그 환경은 진짜처럼 보여. 뭐처럼 보여? 진짜처럼. 선행사가 단수지. 그러니까 동사에 뭐 붙여야 돼? S 붙여야죠. 지금 분사도 형사고 관계대명사도 형사이기 때문에 둘다뭐 꾸며주는 겁니까? Environment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관계대명사가 나란히 올 수도 있다. 당신은 유일한 사람이야. 여기는 대시 생략돼 있다. 선행사 앞에 the only 같은 것부터 길어지면은 대시죠. 근데 미세 목적어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유일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관계대명사 몇 개야? 관계대명사 두 개죠. 하나는 목적격이고요. 하나는 주격입니다. 왜? 뒤에는 동사죠. 앞에는 목적어 없고 뒤에는 주어가 없죠. 뒤에는 뭐가 없어? 주어가 없습니다. 이해갔나요? 많은 것이 있다. 그 많은 것이 뭐야? 네가 배우기에 중요한 것들. 런의 목적 없죠. 얘는 뭡니까? 의미상의 주어죠. 그럼 이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입니까? 아시는 분? 배우기에 중요하다는 형사 꾸며주니까 부사절 용법의 단순 형사 수식입니다. 다시.
많은 것이 있는데 그 많은 것은 중요해. 뭐가 중요해? 당신이 배우기에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또 뭡니까? 그 많은 것은. 교실에서는 가르쳐 줄수 있어 없어. 가르쳐 줄수 없는 것이다. 주어가 없죠. 이건 주격 관계를 사용합니다. 앞에 것도 주격이네. 두 개가 온 겁니다. 근데 버스로 연결되어 있죠. 뭐로 연결되어 있어? 버스. 이것은 유일한 여행 안내 책자다. 그 안내 책자는 뭐죠? 내가 읽도록 추천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생략됐지? 생략됐다는 건 무슨 격? 목적격. 리드의 목적 없죠. 얘가 내가 읽도록 뭐된 거? 추천되어진 여행 책자라고. 근데 그 여행 책자는 또 뭡니까? 진짜 쓸모 있는 것. 관계대명사가 두 개가 여행 책자를 꾸며줍니다. 이해했습니까? 관계대명사 왓의 특징은 뭐죠? 네 가지가 있죠. 명사절을 이끌어서 뭐를 쓰인다. 주어 목적어 보를 쓰인다. 그다음에 관계대명사는 어차피 불완전해 보인다. 뭐해 보인다? 선행사를 포함한다. 선행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네 번째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만한 것이다. 이네 가지를 외워야죠. 이해갔어요? 안 적냐? 선행사를 포함한다는 건 뭘 포함하는 거야? The thing? 위치나 The thing? That을 줄였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보이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지. 당신은 잊어서는 안 된다. 뭐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앞으로 말할 것을. 목적어지. 후계사의 목적어니까 명사절이지. 해석이 내가 당신에게 말할 것. 원만한 것. 그리고 선행사를 포함하니까 여기 선행사, 와 앞에 선행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리고 무슨 문장이 와야 돼? 불완전. 내가 말할 것. 당신에게. 여기 직접 목적 안 보인다고. 뭐가 안 보여? 직접 목적. 뭐뭐에게 뭐뭐를 말하다. 이해갔습니까? 여기서 이제 접속사하고 구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관계대명사하고. 접속사는 명사절을 이끈다. 무슨 절을 이끈다? 명사절을 이끌고 가장 중요한 건 완전한 문장입니다.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그리고 명사절이니까 어차피 주어 목적 보호를 쓰죠. 당신은 잊어서는 안 돼. 실수한다는 것이 배우는 것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게 후겟의 목적어야. 목적어니까 명사절이고 실수하는 것은 이게 주어고 이즈가 동사고 학습의 일부분이다. 이게 보호입니다. 주어 동사 보호. 완전한 문장이 같다.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관계대명사 대타고 또 구분을 해야죠. 당신은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돼. 어떤 사람들?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도와준 사람들. 이 대신 선행사가 있죠. 이해합니까? 선행사가 있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죠. 지금 앞에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선생님 책에 또 계속 나오죠. 관계대명사냐, 접속사냐, 그리고 what이냐. 이세 가지가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빈칸을 놓고 얘가 뭐냐 이런 얘기죠. 요람에서 우리가 요람에서 학습되어진 것이 운반되어진다. 무덤까지. 어디까지? 무덤까지. 관계대명사 것은 명사절로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고 불완전합니다. 이 앞에 주어가 없고 해석이 원만한 것이죠. 요람에서 학습되어진 것. Associate A와 B를 관련시켜라 이런 얘기죠. 네가 배운 것을 뭐와?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관시켜라. 뭐 하기 위해? 학습 소재를 기억하기 위해. 어디 보이는 거야, 새끼야, 자꾸 이씨. Associate A with B가 뭐라고요? A와 B를 연관시키다. 당신이 배우고 있는 것을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관시켜라. 뭐 하기 위해서? 학습 소재를 기억하기 위해서. 패배되어진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포기한다는 것은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보호죠, 보호. 포기한다는 것은 포기 자체를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해 보이죠?
사람을 판단해라. 나대국비 A가 아니라 B.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한 선거가 아니라.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죠.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 관계대명사는 명사절이지. 명사절이니까 목적어 쓸수 있잖아요. 주어 목적어 보호.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인지 위해서 판단해라. 이제 여기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얘는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라 접속사 대시예요. 접속사 완전하죠. 사람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불완전은 관계대명사 써야 돼요. 접속사가 아니라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뭐를 무엇인가가 통제권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완전한 문장이죠. 무엇인가가 그들의 통제 권한 뛰어넘다. 비욘드가 뭐야? 뛰어넘다. 이런 얘기죠. 뛰어넘는다는 것을.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데디아를 받아들여라. 데디아의 사실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자꾸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복합관계대명사 배웠죠? 복합관계대명사 후에보, 위치에보, 와레보는 명사절로 쓰이기도 하고, 뭐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절로 쓰일 때는, 얘가 명사절로 쓰일 때는 어떻게 해석하죠?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고, 든지 이렇게 해석하죠. 누구든지. 어느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부사절로 쓰일 때는, 주절에 동사 수식. 뭐 수식? 동사 수식. 라도죠, 라도. 누가 행복하든지 주어 만들 거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행복한 누구든지 만들 거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이해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당신은 권한이 있다. 뭐할 권한? 뽑을 권한. 권한이라 명사 꼽으니까 초보정사의 무슨 능력법입니까? 형사정력법이지. 근데 뽑을 권한. 누굴 뽑아? 네가 원하는 누구든지 목적어죠.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뭐로 쓰였어? 목적어. 목적어니까 명사절이죠. 조언을 요청해라. 누구에게? 이건 전치사의 목적어죠. 네가 의존하는 누구든지. 네가 의존하는 누구든지. 이해했습니까? 너는 귀중한 피드백을 얻을 것이다. 무엇이 발생하든지, 발생하는 무엇이든지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발생할 거면 발생한다. 이런 얘기야. 발생할 거라면 발생할 것이다. 무슨 일이든. 막을 수 있다는 건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네가 걱정하든, 걱정하지 않든, 발생할 것은 무엇이든지 발생할 것이다. 이거는 복합관계 형용사인데요. 문제를 풀기 위해, 문제를 뭐 하기 위해? 풀기 위해 필요한 무슨 행동이든 행동이 꾸며주죠. 명사 꾸며주니까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 복합관계 형용사. 다시. 당신은 받아들일 것이, 우리는 받아들일 것이다. 테이크가 받아들이다지. 우리는 받아들일 것이다. 뭘 받아들여?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무슨 행동이든지. 이해갔어요? 너는 얻을 수 있다.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목적어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당신은
가질 수 있다. 네가 원하는 어떤 환경에서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네가 원하는 어떠한 삶이든 가질 수 있다. 이게 목적어죠. 이게 해부의 목적어야. 이 해부가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다 목적어라고. 이해갔어요? 근데 이 전체는 복합, 이게 복합관계의 형용사야. 라이프를 꾸며주는 어떤 삶이든지 네가 원하는 어떤 삶이든지 너는 가질 수 있다. 이해갔습니까? 새로운 가게는 줍니다, 선물을. 새로운 가게는 줍니다, 선물을. 이게 직접 목적어지. 직접 목적어라고 하면 뒤에 있는 게 무슨 목적어가 되죠? 간접 목적어가 되죠. 누구에게? 그, 오프닝, 개업식 날에 거기서 쇼핑하는 누구든지. 쇼핑하는 뭐라고? 누구든지. 거기서 쇼핑하는 누구든지. 이해합니까? 이해갔나고요. 계속적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에 대해서 나와? 계속적용법. 계속적용법은 선행사들이 끝말 찍는 거고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무슨 설명? 부연 설명. 나는 옛 친구, 내 오래된 옛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 누구야? 처음에 나를 알아채다. 알아채지 못했다. 이런 얘기야. 하지만 그가. 이렇게 조금 풀어서 해석해 주세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풀어서 해석해 줘야 된다. 콤마가 있으면 무슨 용법? 계속적용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계속적용법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얘가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앞에 있는 걸뭐 해줘? 덧붙여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야, 수백만 명이 분명 뭐로부터 고생해? 모바일 포비아. 노 모바일 포비아? 핸드폰이 없는 공포. 뭐가 없는 공포? 핸드폰이 없는 공포로부터 고생하는데, 그게 뭐냐? 그 이름이 주어졌어. 노모포비아라고.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 그 이름 노모포비아가 주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이런 별명이 주어진 거죠. 핸드폰이 없는 상황, 핸드폰이 없어서 무서운 상황이 뭐야? 노모포비아. 이해했습니까? 야, 태양계가 컴마컴마한 부연 설명이니까 필요가 없고, 일단 주절을 해석해봐. 태양계는 형성되었다. 대략 45억 년 전. 근데 이 컴마가 있으면 부연 설명이지. 근데 선행사가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해석하라고. 같은 거니까 어차피. 이해가요? 이 툴은 뭐면 애지. 그 태양계에 지구나 화성과 같은 행성이 속한다. 이런 얘기야. 이 툴은 어디서 온 겁니까? 빌롱? 2에서, 이 2가 앞으로 간 거죠. 뭔말 속하다. 그 태양계에 지구와 화성 같은 행성이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연 설명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야, 배워야 할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근데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서, 지금 선행사가 구야, 구. 단어 하나가 아니라 뭐야? 구. 그것은 강화시킨다. 우리 자신의 학습 경험을. 이해갔어요? 선행사가 뭐일 수 있다? 구일 수 있다. 뭐일 수 있다? 구. 구나 앞문장 전체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갔습니까? 물은 칼로리가 없다. 하지만 차지한다. 공간을. 너의 위에 있는 공간을 차지한다. 그것이, 봐, 이 컴마는 부연 설명인데 그것이 뭘 말하는 거야? 물이 위에 일정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문장 전체를 가리킨다고. 위치가 뭘 가리켜? 문장 전체. 즉, 뭘 가리키는 거야? 위가, 아니, 잠깐, 물이 위에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지. 그것이 만든다. 포만감을. 가득 찬 느낌을 뭐라 그래? 포만감. 이해갔습니까? 마음을 치료한다는 것이 첫 단계이다. 뭐에 대한? 병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첫 단계이다. 그리고 그것은, 야, 왓은 계속적용법이 없어. 지금 선행사가 있잖아.
대속적용법은 후한이며 위치야. 아니면 후즈, 알았죠? 그것은, 뭐야? 치료의 원칙이야. 동의보감에서 언급된, 뭐든 언급된 치료의 원칙이다. 그것이 뭔데? 앞문장 전체. 마음을 치료한다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첫 단계라는 거. 이해갔습니까? 이해갔어요? 관계대명사 앞에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와. 뭐가 와? 부분, 대부분, all, 모든, 반, 많은, 몇몇, 하나 이런 말들이 올수 있다. 이런 얘기야. 봐봐요. 나는 멋진, 많은, 걱정, 큰 많은 걱정거리 가져왔어. 근데 그 걱정거리들이 뭐야? 얘가 꾸며주지. 관계대명사는 걱정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걱정거리 대부분이 most of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거리 대부분이.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sum of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죠? 걱정거리 중 몇몇이 어리석었다 이런 얘기야. one of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죠? 걱정거리 중몇 개가? 한 개가 어리석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략 2만 5천 명. 전 세계에 2만 5천 명 있는데, 이 훔이 누굴 가리켜? 2만 5천 명을 가리키지. 근데 그 2만 5천 명중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고, 이해합니까? 이 컴마컴마는 필요 있다 없다? 별로 없다.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뭐로 추가하고 있어? 배고픔으로 추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야, 당근은 가득 차 있다. 베타 카로틴으로. 얘는 이제 베타카로틴을 가리키고요. 그 베타카로틴의 그 몇몇은 변형되어져. 뭐 되어져? 변형되어져. 비타민 A로. 아, 그렇군요. 대체적으로 그 패널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 10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고, 이 훔은 이 10명을 가리키는 거죠. 10명 중몇 명이? 3명이 학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음 거 찾아봐, 틀린 거. 자, 이런 문제, 이제, 매니저는 설정했어, 3개의 해결책을. 문제에 대한 3개의 해결책을 설정했죠. 자, 여기 또 그들 중 하나가 생각되어진다.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접속사 없이 올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접속사를 써줘야 돼. 그럼 이때, 댐이 가리키는 건그 해결책을 가리키는 거예요. 3개의 뭐? 해결책. 이해했습니까? 관계대명사라는 건두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 접속사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받는 무슨 역할? 대명사죠. 그러니까 이게 전치사도 있는 거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격 하면서 위치를 써야 됩니다. one of 위치죠. 그세개 중, 그세 개의 해결책 중 하나가 생각되어져.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게 단골 손님이에요. 무슨 손님? 근데 관계대명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한다고 했는데 저기 없네.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 없네. 뭐 이런 거지 같은 책이 다 있습니까? 이제 관계대명사도 컴마가 있으면 계속적용법이지만 관계부사도 컴마가 있으면 계속적용법이에요. 부연설명이라고 했죠. 봐, 내가 산토리니에 갔던 마지막 시간, 이것도 이제 웬이 생각되는 거죠. 뭐가 생각되는 거야? 그 마지막 순간이 바로 9월인데 그 9월이 언제냐면 날씨가 정말 아름다웠을 때다 이런 얘기야. 선행사가 9월입니다. 선행사가 뭐라고? 9월. 그리고 얘는 그 9월을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이 컴마가 있으면 계속 중요해. 부연 설명이. 이해하십니까? 남아프리카는 뭐 같아? 큰 동물원 것 같다. 뭐 같아? 큰 동물원. 이 컴마가 있으니까 계속적용법으로 이 동물원을 꾸며줍니다. 그 동물원은 뭐냐? 코끼리, 사자, 펭귄조차 자유롭게 원더 돌아다니는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세요? 이제 이렇게 계속중립법은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풀어서 많이 해석해 주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프로세스 해줍니다. 나는 파리에서 거리를 따라 걸어갔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그곳이 어디야? 바로 거리지, 거리. 선행사가 뭐야?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서 나는 카페와 식당을 발견했다. 뭘 가진? 예쁜 실내의 좌석을 가지고 있는. 이해가 갔습니까? 관계대명사도 앞에 있으면, 앞에 콤마가 있으면 계속적용법. 관계부사도 앞에 콤마가 있으면 계속적용법. 근데 그 콤마가 하는 역할은 큰게 없습니다. 그냥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갔습니까?